살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하고 아주 꼬들꼬들합니다. 네. 이거 100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그릇 맛있어. 입이 들어 녹아버려. 녹아버려. 고소한 들깨와 상큼한 미나리 그리고 담백한 고기가 어우러져서 완벽한 하모니인 것 같아요. 와, 하모니. 아, 근데 이거 엄청 진한데? 아주 좋은데? 그리고 고기만큼이나 귀한 이 국물. 아니, 육수가 너무 궁금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에 아들 들고 드시네요. 여성 달림에도 네. 모두 딱 맞는다고. 네. 아, 오리탕이 오리도 맛있는데 국물이 진짜 최고예요. 콩블러에 싸가지고 가고 싶게끔 너무 맛있어요. 콩블러까지 나왔어요. 아들, 다리 먹고 엄마 속썩이지 말고 또 맛있는 거 사줘. 아드님이 속을 많이 씌워주셨어요? 한 번씩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사실 어제도 술 진짜 많이 먹고 지금 딱 해장하러 왔습니다. 제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들깨가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니 그야말로 해장의 즐겨. 오리탕을 먹으니까 진짜 지금 완전 천하장사가 된 것 같습니다. 효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오! 지금 취하신 거 아니죠? 오늘 늦게 들어오시겠는데. 동생 음료수 좀 채워줘. 오리탕 인기 덕에 바쁜 식당 조수 1호 동생은 쉴 틈이 없다. 조카분이 더 젊고 힘도 세지 않아요? 아, 조카가 어깨가 다쳐서 힘쓰는 것은 제가 그러세요. 삼촌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음도 좀 아프고 그러고 있어요. 전범 씨에게 남다른 배려를 하는 가족들. 그엔 사연이 있다고. 일이 있으셨나요? 아들이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두산에서 있다가 손님 어깨랑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두고 제가 힘들어하고 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제 일을 도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포지션은 외야수였어. 파워랑 강한 어깨가 장점이었다. 포지션인데. 유망한 야구 선수로 살아오던 그는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야구의 길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만스럽지요. 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프로까지 갔는데 그만두고 이제 한다는 것이. 거의 이제 명절에도 못 보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랑 자주 보고 하니까 같이 대화도 많이 호도도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인생의 다른 장이 열린 거죠. 모두에게 힘들었던 시기.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시련을 이겨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이젠 새로운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는 가족들. 오리 불고기 하나요? 불고기도 있어요? 오리 불고기는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인데요. 저희 오리 불고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콤달콤한 양념 옷 입히고! 오리 불고기 나왔습니다. 아~ 와, 양이 많은데요? 보통인데요. 손님상에서 즉석으로 구워내는데 한국닭한번 맛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새빨간 비주얼 좀 보랏게롱. 한국인이면 못 참는 그런 윤기가 색깔이잖아요. 좔좔 침샘을 절로 자극한다. 아, 야들야들해 보여요. 자, 이건 불고기. 미나리, 팽이, 버섯까지 한 우큼 집어 입으로 직캐기요. 김이 펄펄 나도 나 이거 못 참아. 다 맞췄다. 아니, 먹으면 소스로 드시네요. 베이스가 좀 매운 맛인데 야채, 미나리, 팽이버섯, 양파, 오리 기름이랑 어울려져가지고 굉장히 맛이 조화롭습니다. 제육볶음이랑 다르게 매콤달콤하니 오리 불고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오리 불고기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쌈이죠. 아, 쌈. 쫄깃한 오리고기는 그야말로 쌈 채소가 찰떡궁합이라고. 맛있는 것도 나를 먹어야죠. 친구로부터 애정의 쌈! 하모니. 오리탕도 먹고 오리로스도 먹고 우리 천국에 갔습니다. 먹고 싶죠? 네. 네. 먹을게라. 이럴 수가요? 어이야 몰라. 매일매일 먹으러 오리. 짠. 짠.